안녕하세요. 배터엔진의 배터 사장 홍국기입니다. 자, 조금 전에 레드풀 수입이 됐는데 원래 내일 레오파드가 수입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되게 빠르게 수입돼서 지금 바로 데려왔어요. 밑에 보시는 애들 레오파드 입지가 보입니다. 지금 바로 빠르게 깠어요. 지금 시간이 거의 6시 40분, 7시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도 빨리 데리고 와서 내일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데리고 와야 더 건강하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금방 물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.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9cm, 뭐 약간 10cm 정도 되는 애들이 있고, 요번에 밝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. 요런 애들 또 이쪽에도 요런 애들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밝은 애들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오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데려가실 것 같아요. 이런 애들 완전 박자 색깔. 얘네들이 지금 요 말고도 또 박스가 더 있는데 이것도 까보려면은 엄청 이것저것 까야 되는데 지금 얘가 힘이 없어요.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 보이죠? 점점 힘이 없어갖고 이거 배터리 다 되기 전에 빨리빨리 까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먼저 까놓은 요쪽에 있는 카멜레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카멜레온도 이쪽에 까놨는데, 자, 잭슨 카멜레온 이고요. 오우씨, 색깔이랑 장난 아니에요. 이런 애들은 또 바로 물에 먹여줘야죠. 얘는 암컷일까요? 수컷일까요? 얘는 수컷입니다. 암컷은 뿔이 한 보통 요 정도까지 오더라고요. 일단 얘는 저희 전용 카멜레온 새우장에 하나씩 다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카멜레온이 조금 더 예민하잖아요, 거북이들보다. 그래서 얼른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.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. 이걸 잡아봐. 카멜레온이 잡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이거 나뭇가지 하나만 잡게 하면 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죠. 저 표정 보세요. 저 눈 이제 딱 떠갖고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. 카멜레온은 앞뒤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 볼 수 있고, 카멜레온은 막 엄청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. 요거랑 한 박스 정도 더 있거든요. 요거 암컷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짧죠, 뿌리.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알면 어디가 또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약간 코 안쪽으로 좀 들어온 약간 짧은 애들, 이런 애들이 암컷입니다. 수컷이랑 비교하면은 꽤 차이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수컷이랑 암컷이랑 차이가, 뿔 차이가 꽤 있습니다. 뭐 얘네들 같이 놔두면 또 갑자기 새끼 낳고 이럴 수도 있어요. 얘네들은 알 안 낳는 거 아시죠? 새끼 낳았고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. 요만하거든요, 새끼가. 하여튼 카멜레온도 빨리 까보도록 하고, 일단 육지거북 또 통을 준비해놨어요. 여기다가 온욕 시켜가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레오파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이거 한 2주 전부터 계속 언제 들어야지 하다가 결국엔 들어왔으니까 온욕도 시켜보고 이따가 사진도 좀 찍고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저희 정상 영업하니까 연락주세요. 전화하셔도 전화 잘 받을 수 있고요. 뭐 카톡 주셔도 되고요. 연락하실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빨리 일하도록 할게요. 네, 또 밥 먹고 이런 영상 나중에 또 한번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